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발 어떤 거 신고 다니세요? 저는 예전에는 하이힐 진짜 많이 신었거든요. 키가 작으니까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하이힐 신었는데 요즘에는 옷도 사실 오버사이즈 핏을 주로 입게 되고 신발도 뭐각 잡고 일하러 가는 그런 비즈니스 미팅 이런 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봄에 신기 좋은 운동화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운동화 중에 봄 운동화로 신기 좋은 제품들만 싹 모아 봤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따란! 바로 이겁니다. 나이키의 매트콘이에요. 아마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시는 그런 이름이 아닐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고 있어서 꿀템이라 소개를 하려고 갖고 나와봤습니다. 보통 체육관이나 짐 이런 데 가면 외출용으로 신는 운동화 말고 그냥 별도로 실내용으로 신는 운동화 하나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실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실외용으로도 가끔 신었는데 그렇게 신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번에 그 윤여정 선생님 패션 오마주 하면서 이 운동화를 신고 여러 가지 착장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다들 이 운동화 어디 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나이키 매트콘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잘못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나이키 매장에 갔더니 이 제품이 또 나온 거예요. 원래 잠깐 안 나오는 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얼른 갖고 나왔습니다. 흰 검으로 되어 있는 컬러라서 웬만한 거에 다잘 어울리고요. 사계절 상관없이 다 신을 수가 있고 한겨울만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잘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추천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은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가볍고요. 특히 실내에서 러닝머신 뛸 때나 가벼운 운동 같은 거, 뭐 기구 운동 이런 거할때 활용하기에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운동화는요. 요겁니다. 진짜 찐 꿀템인데 이게 제가 정말 너무 마르고 닳도록 신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이제. 진짜 많이 신어서. 그래서 이걸 사실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너무 잘 신은 운동화라서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뉴발란스 990이에요. 이게 메이드 인 USA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뉴발란스 모델 중에 좀 고가 라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거부터 사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거를 보다가 뉴발란스가 발볼이 다양하게 나오는 신발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아보다 보니까 미국 직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는 뉴발란스 운동화는 발볼이 한 가지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직구를 해야지 하는 김에 그래도 그러면 좀 제대로 된 걸로 한번 주문을 해보자 싶어서 발볼이 좁은 모델로 아예 고가 라인으로 주문을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잘 신었어요. 진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하고 어디에나 매치해도 웬만하면 다잘 어울립니다. 컬러도 제가 일부러 회색으로 골랐어요. 회색이 사계절 내내 특히 활용하기 좋잖아요. 운동화 컬러는 사실 흰, 검, 회이세 가지 내에 선택하면 무난하게 어디에나 다 신을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뉴발란스는 이 회색이 좀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됐고 아주 잘 신었습니다. 저는 발볼이 너무너무너무 좁은 완전 칼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운동화 찾을 때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진짜 내 발에 맞춘 것처럼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잘 신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요. 따라! 봄 하면 빠질 수 없는 신발이죠. 바로 컨버스 하이입니다. 요 블랙 컬러를 이전에 아예 한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사실 제가 이거 신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발목 위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내 체형에 안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이거 신어보니까는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발목이 안 시리니까 환절기에 부츠를 신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막상 가죽 부츠 이런 거는 좀 무거워 보이잖아요, 요즘 이런 날씨에는. 근데 이거는 아주 가벼운 소재이면서도 발목 부분에 잘 가려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 만족을 한 김에 봄 시즌용으로 밝은 컬러도 하나 더 장만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하나 더 장만할 계획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해 우리 눈에 나오는 김다미 씨 패션을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때 포스터에 보니까 김다미 씨가 이걸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디건이랑 같이 이 매치가 된 게 너무너무 예뻐 보이죠. 그래서 저거는 진짜 하나 사두면은 웬만한 데 다 잘 어울리고 꿀템이다 싶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컨버스 하이도 있는데 왜 척70으로 고르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거를 만약에 선호하시면 기본 모델 그냥 컨버스 하이로 선택하시는 게 나은데 저는 좀 튼튼한 거 좋아하고 약간 이 아래쪽 부분에 아이보리 컬러나 크림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색감 자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본 모델은 아예 생 화이트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보다 저는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이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제 취향에는 이게 잘 맞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걸 갖고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소개를 했을 때 한 가지 단점을 뽑자면 이게 신고 벗기가 어려운 그런 좀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무끈을 끼우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전에도 고무끈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공부할 때도 교과서 자체를 이렇게 해치기가 싫어서 연필로만 필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이 순정 느낌 그대로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무끈을 굳이 하지 않았었는데 하도 그러셔가지고 제가 고무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고무끈을 쓰시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끈인 거고요. 이게 고무끈인데요. 고무끈인 특징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늘어나서 굳이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이렇게 끈을 풀지 않아도 쉽게 신고 벗을 수가 있어요. 마치 첼시부츠 같은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편리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고무끈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도 원래는 이 신발만 있었어서 굳이 고무끈 안 갈아 끼웠었는데 이것까지 생겼으니까 두 가지 신발이 이제 생겼으니까는 한 가지 정도는 고무끈으로 갈아 끼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신발 신을 때 또 뭐 다들 아시지만 팁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은 저처럼 키가 작은 편이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깔창을 넣으면 됩니다. 깔창을 넣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불편하고 이 정도 깔창은 솔직히 하이힐 신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 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끼우고도 편하게 잘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발목이 많이 올라오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다리가 짧아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직접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가 또 진짜 사랑에 마지 않는 운동화입니다. 바로 베자예요, 베자. 이 베자라는 곳은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모든 공정이라든지 소재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브랜드로 유명한 곳이고요. 다양한 편집샵들에서 다들 이렇게 취급하고 싶어하는 그런 품목이에요.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가치도 좋고 가격대도 합리적인 아주 다 갖춘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베자 운동화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으로 정말 활용을 잘한 게 이겁니다. 근데 의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베자 운동화 중에 유명한 모델들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긴 모양을 보시면은 살짝 나이키 코르테즈 같은 느낌도 나요. 동글동글한 귀여운 매력도 있고 컬러감 자체가 뉴트럴한 톤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제가 그 베자 운동화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사실 요것도 꿀템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너무너무 잘 신었긴 한데 뉴트럴한 것만 생각하면 뭐 이런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았던 이유가 사실 이 베자 운동화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이 혀 부분이 길들이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딱딱해요. 근데 얘는
애초에 그냥 소재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아주 오래 신는 운동화처럼 아주 편하게 신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바닥 부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바닥도 뭔가 와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뭔가 벌꿀? 뭐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매력도 있더라고요. 뭐 보통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외에 만약에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배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운동화는 짜잔! 요겁니다. 나이키 에어포스 1이에요. 워낙 유명한 운동화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죠. 사실 저도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올 화이트를 고려를 했거든요. 보통 에어포스 1 구매할 때 올 화이트부터 찾아보시잖아요. 저도 그거부터 찾아봤는데 어머 이게 웬걸? 제가 갖고 있는 배자 운동화 중에 나이키 에어포스 1이랑 거의 흡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보다 좀 나는 디자인 들어간 걸로 그러면 구매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특징이 지금 제가 입은 이런 연청 있잖아요. 이런 연청을 사실 봄 여름에 정말 많이 입는데 그런 거랑 매치하기 딱 예쁘게 나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이랑 옆에 로고 있는 곳이 뭔가 청바지가 생각나는 그런 색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신었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이랑 아래쪽을 보면 또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를 보면 뭔가 땅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자연적인 느낌이 역시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앞부분에 있는 이런 로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는 또 뭔가 나만 아는 그런 디테일 있잖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뽐낼 수도 있는 그런 디테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자연을 또 형상화한 그런 운동화다 보니까 보라색 꽃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라벤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또 라벤더 컬러가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진짜 괜찮은 운동화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품절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아직 좀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운동화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운동화를 굉장히 막 신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통 살 때부터 아예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걸로 골라요. 근데 이 제품은 이게 뭐 빈티지한 매력이 또 들어가도 괜찮긴 하겠지만 뭔가 오래오래 이 컬러 그대로 예쁘게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껴서 신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그냥 좀 편하게 신는데 얘는 진짜 아껴서 신고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또 짜잔! 요겁니다. 올블랙 운동화예요. 아무리 봄, 여름이라고 해도 올블랙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키가 작아도 요즘에는 운동화 잘 신고 다녀요. 이렇게 약간 허세 부리긴 했지만 사실 키가 뭐 170 넘고 이런 분들은 진짜 다리 짧아 보여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153cm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다리 길어 보일 수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제가 뭐 이거 이야기할 때도 깔창 안에 넣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한 것처럼 키 작은 사람에게는 이런 올검 운동화가 필수인데 왜 그러냐면요. 하이랑 신발이랑 색깔을 맞추면 아무래도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 레깅스를 신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올검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요. 뭐 검은색 바지라든지 치마 이런 거랑 매치할 때도 올검 운동화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뉴발란스 제품 앞에서 이거 990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약간 고가 라인으로 퍼포먼스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라이프스타일 운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긴 모양도 보면은 좀 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죠.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기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제가 올검 운동화를 한 가지 더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오니츠카 타이거 제품으로 올 스웨이드 소재인 거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겨울에 신기에는 좋은데 사계절 내내 신기에는 살짝 소재가 더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요거 고를 때도 스웨이드랑 이런 가죽 소재, 메쉬 소재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계절을 많이 커버할 수가 있죠. 올검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따라! 요겁니다.
색감이 완전 봄이 생각나는 그런 색감이죠. 이거는 캐치볼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운동화예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영상 하나로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거 소개하고 나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편한가요? 가벼운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제 찐 리뷰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딱 보면은 컨버스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실제로 컨버스화 같은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캔버스 소재의 운동화고요. 이 컨버스화는 발볼이 좁은 사람들한테 특히 좋은 운동화로 유명해요. 근데 이거는 캔버스화임에도 불구하고 발볼이 넓은 사람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보완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발볼이 정말 넓은 친구한테 한번 신어보고 어떤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완전 발볼 넓은 용으로 완전 그냥 편하게 나온 신발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크록스라든지 뭐 그런 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제품은 캔버스화다 보니까는 막 그 정도로 편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일반 컨버스화에 비해서는 이게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딱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칼발이기 때문에 사실 컨버스화도 괜찮았고 이거 신었을 때도 되게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발볼 넓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발볼 좁은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면.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잘 신어서 발볼 넓은 사람한테는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발볼 넓은 용으로 나온 그런 신발이랑 비교를 해서는 이게 그것보다는 발볼이 좁을 수도 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신발이 무거운 편이냐 물어보셨는데 신발의 무게는 이거에 비해서는 이게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것 자체도 사실 가벼움에 집중을 한 신발은 아니고 내구성에 좀 더 집중한 신발이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가 두께감이 있게 다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가벼운 신발을 찾으시면은 차라리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이런 아주 가볍게 그냥 애초에 나온 신발 있잖아요. 요런 거를 차라리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내구성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런 빈티지한 색감 이런 것도 좋고 다 괜찮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색감이었어요. 컨버스에서도 사실 비슷한 색감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컨버스는 이런 색 조합이 없거든요. 여기는 파란색이랑 노란색 조합인데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파란색 노란색 조합이라서 가을에 신어도 되고 봄에 신어도 되고 언제 신어도 다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진짜로 제가 찐으로 정말 잘 신고 다닌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도 신고 다닐 때마다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때 그 영상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신어봤더니 조금 불편한 것 같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 살 때 제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은 반드시 신어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이 캐치볼도 제가 추천을 했던 이유가 여기는 무료 반품이 가능해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시착을 해보고 만약에 본인한테 조금 사이즈가 안 맞는다거나 하면 무료로 반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받자마자 바로 신고 나가면 당연히 환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집에서 먼저 시착을 해보고 구매를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요. 제가 이거는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브랜드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베자 운동화입니다. 베자 운동화 벌써 세 개째 등장했죠. 사실 제가 꼬인 게 더 많아요. 베자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노란색 운동화 소개한 김에 이게 또 생각이 나서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이 제품은 이 운동화보다 색감이 노란색이 더 밝은 색감이에요. 사실 봄 하면 딱 떠오르는 색이 저는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 초록색 이런 종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채도 높은 노랑 한 가지 정도 있으면 포인트로 탁 주기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실 평소에 이렇게 되게 좀 편하게 기본적인 스타일로 많이 입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가끔은 아무데도 포인트가 없으면은 살짝 지루한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색감 포인트를 신발에 하나 딱 넣어주면은 뭔가 그것만으로 착장이 확 살아나는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이 똑같은 모델로 아예 플레인한 컬러감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손이 그렇게 자주 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거에 더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 노란 컬러에. 제가 이 모델 소개를 할 때는 뉴트럴한 컬러감이어서 좋았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럴한 컬러감일 때는 오히려 이 운동화를 선택을 하게 되고, 아예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컬러 포인트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감이 그 중에서도 이 노란색이 압도적으로 저의 선택을 많이 받았던 색감이라서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런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자 제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험 운동화에 대해서 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